어제에서도 연기대상에서도 이서진 씨 좋은 상 또 받게 됐었죠.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이서진 씨 어제 그 연기 대상에서 남자 최우 수상 받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는 어제 그 헤어스타일을 보게 될 줄 알고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오늘 안 하셨나요? 뭐 오늘은 가수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조촐하게 하고 왔습니다. 네. 뭐 올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2004년이 저에게는 아주 뜻깊고 즐거운 한 해였는데요. 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좋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네, 정말 올해를 빛낸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또 가장 먼저 10대 가수상 두 분을 또 상을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2004 MBC 10대 가수 가요제 10대 가수상. 코요태! 네, 대한민국의 락댄스그룹 코요태는 1998년 순정으로 데뷔하여 10년 동안 밝고 흥겨운 음악들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코요태분들이 진짜 이제 최고의 디스커입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2004 MBC 10대 가수 가요제 10대 가수상. 이분은 이서진 씨가 꼭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04 MBC 10대 가수 가요제 10대 가수상. 저는 오늘 사실 이분을 시상하러 왔습니다. 이승철 씨. 음악은 늘 추억과 함께하죠. 네, 올해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속 이승철 씨의 곡 미녀는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씨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가수 이승철입니다. 20년 전 부활이라는 락그룹의 리드보컬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의 전부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황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노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 그 노래 인생은 20년간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켜왔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노래하겠다고. 무대 위에 서 있을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는 그를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상의 목소리, 이 시대의 진정한 라이브의 황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철!